인생 괴물이다. 뭐 한방 차지하고 이렇게 막 그냥 절망 상태에 있는 불쌍한 노인들도 많아요. 우리도 남을 즐겁게 하고 제 인생, 제 이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다. 나이가 들었어도 절망 속에 살지 말자는 바람. 불쌍해 묻혀. 해프 맞기에는 할아버지의 그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던가. 아, 축복해졌어요. 어린 시절 지금과 달리 말이 어눌했다는 할아버지. 그래서 늘 음악을 친구 삼아 지냈다는데, 집안의 반대로 음악을 포기한 채 목회자의 길을 선택했지만 은퇴할 때까지도 음악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다고. 음악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음악이 좋은 것 같아요 나에게는. 그런데 10여 년 전 목회 중이던 어느 날 뗄감으로 들어온 도마를 보고 도마 기타에 대한 영감을 떠올렸다는데, 이게 바로 그때 만든 악기. 그래서 돌고 그래서 악기가 된 거예요. 악기 모양을 만든 후엔 좋은 소리를 찾아 줄이란 줄은 죄에다 걸어본 후에 지금의 건축용 철사줄을 사용하게 됐다는데, 와, 진짜 굉장히 따뜻하네. 게다가 손놀림이 빠르지 못한 노인들을 위해 한 줄로 악기를 만든 것이란다. 아따 참 대단하십니다. 열정이 대단하세요. 우리 인생 필품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에게 어떤 그 무엇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런 동기에서 이제 만들었다 보니까 실제로 그게 이제 작품이 되고 그것을 많은 사람께 이제 즐거움을 주고. 인생 후반전은 음악과 함께 살고 싶다는 할아버지를 위해서 제작진이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뭘까요? 평소 자신의 연주를 남기고 싶어 했던 할아버지. 장난감을 본 아이처럼 녹음실 이곳저곳을 살피는데, 설레이면서 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기대도 되네요. 녹음에 앞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연주라면 볼 만큼 봤다는 녹음실 직원들도 난생 처음 보는 악기에 눈이 휘둥그레. 일단 연주 방법이 너무 생소하고 낯설었습니다. 예, 특이하고요. 예, 일단 음색 자체가 너무 구슬픈 우리 동양인의 정서에 맞는 악기인 것 같습니다. 예. 할아버지의 첫 연주 음반 녹음이 시작됐다. 전문적인 장비 속에서 처음 해보는 연주. 다른 때보다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모습. 부족한 게 많다. 앞으로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가 생기네요. 뭐 예술은 끝이 없으니까. 아, 예. 예, 예. 드디어 나만의 앨범을 갖게 된 순간. 듣고 싶을 때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이승내 연주곡 1집. 1집이에요. 세상에 1집. 하나밖에 없는 악기로 만든 하나뿐인 음반이다. 잘 됐네. 좋은 악기도 개발하고 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고 나 자신도 이제 더 만족하고 더 기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신이 만든 배품 악기처럼 나이 들었어도 남에게 행복을 주는 삶을 꿈꾸는 할아버지. 앞으로도 더 멋진 연주 부탁해요. 이곳에서 만나자는 오늘의 주인공. 도로 한복판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녹색 제육복의 이 남자. 안녕하세요. 아, 오늘 네. 만나기로 한 분 맞아요? 네, 맞아요. 가까이서 보니 잘생겼다. 영화 속 김수현 같다. 어머! 은밀하게, 은밀하게. 아, 남들이 저보고 도는 남자라 그래가지고요. 예? 도는 남자요. 도는 남자라고 하라고라? 도는 남자? 뭐가 돈다는 게 아님 돌린다는 게? 어감이 조금... 네. 대체 뭔 소린가 했더니? 어떻게 돌아요? 어머, 우와! 어이, 아, 지금 뭐 한 게 엄마? 아, 길 건너다 말고 휙 하고 도 우와, 저 아저씨. 아니, 깜짝 놀란 아저씨. 그 자리에서 스톱도. 아들 너 소리 듣고. 아저씨 빨리 건너세요. 탁 튀니까. 저런 사람 처음 보니까. 도는 것에 관해선 일가견 있다는 진호 씨. 아니, 무슨 아, 말로 설명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더니 대뜸 또 돌기부터 하는 이 남자. 아, 대체 누구냐 너는? 그러니까요. 무사하게 가네요. 손을 안 짚고 딱 봐도 예사롭지 않은 몸풀기. 진짜 도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와, 드디어 진짜를 보여줄 시간. 오메오메오메 제대로 돌았다. 이리 돌고 저리 돌고 공중에서 완벽히 회전 후 또 돌고. 와, 멋있다. 전열을 가다듬더니 몇 바퀴 도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쥐 잡고 연.
계속 돌기까지. 저 잘 들.